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소띠죠? 그렇죠. 상반기 운세? 네. 상반기 운세 또 시원하게 알려주셔야죠. 올해 신축년의 소띠. 네. 소띠가 주인공이죠? 네. 네. 상반기 4, 5, 6, 7월까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꽃피는 3월이 지나고 4월이 오지요. 네. 네. 근데 우리 소띠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나갈 수가 있는 달입니다. 4월은. 네네네. 4월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전 네. 또 혹시라도 투자 같은 것도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갖고 있는 돈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5월달 알아볼게요. 네. 5월에는 어쩌나 왜요? 내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네.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뒤통수 맞을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5월 달에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네.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돼서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살펴보셔도 돼요. 네. 인간 관계를 조금 살펴보셔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품 관리도 잘 하셔라. 네. 5월 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에는. 네. 그리고 6월 달입니다. 아이고야, 6월은 또 어쩔까요? 아니 뭐 한숨부터 벌써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금전거래를 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조심하자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 금전거래를 피치 못해 하게 되신다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6월에는. 그래서 가급적 정말 소띠분들 그냥 전체적으로 올해 네. 금전거래 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즈니스상 돈이 왔다 갔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맞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상담을 좀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상담을 네. 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큰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네.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건 어차피 여기서 안 알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쵸?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오실 때 네, 네, 커피 네. 한 잔이나 요구르트를 네. 사오신다면 제가 네. 그냥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7월 달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7월에 많이 힘든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뭐 아닌 조울증 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 오히려 내가 조울증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한데 왜 만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 못할 고민이나 네. 이렇게 담고 있는 거 네. 혼자 가시지 마시고 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차라리 그냥 털어놓고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해라. 네, 그렇죠.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도 낫고요. 네네네. 그래서 소띠분들 뭐 상반기가 많이 우울한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네.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우리 힘내시고요. 네. 그래도 올 21년 신축년은 소의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서도 있어요. 문서도 있으니까 길게 내다보시고 잠깐 그 4, 5, 6, 7이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소띠 운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거는 또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바라본 소띠의 상반기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